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을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회복시키심을 보며 회개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중 디모데전서 1장에서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의식으로 인한 회개와 겸손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죄인들의 행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괴수와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도 죄악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하며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며 회개함으로 애통해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국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 주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제는 이 죄인을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